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션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적수마비 환자 이희망 씨가 보내온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적수마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분은 그 군대에서 의료사고로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적수마비 환자인데, 현재도 병원에서 군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척수마비 그러면 그게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될수 있고요. 뭐 사고로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몸에 그 이상이 생기는 것은 꼭 어떤 병에 걸려서라기보다 예기치 않은 사고 때문에 생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병들도 참 많다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사실 전 세계 인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냥 몰입해 있는 이 상황인데, 사실 이 척수마비 환자들은 아무런 뭐 치료 대안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희망 씨께서 이런 소식을 전했어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척수마비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걸로 해서 루게릭병이라든지 파킨슨스병 또 뇌질환 이런 것에도 접목해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그리고 현재 이 청와대에 이 치료제의 임상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그 청원이 시행 중인데, 그걸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많은 분들이 이 약이 빨리 임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 제품으로 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청원하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한국뿐 아니라 뭐 저희 그 세계에 계시는, 특히 미국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이 혹시라도 이런 소식이 그 환자 가족이나 본인에게 큰 희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청원을 이 올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영상 밑에 이 청원 사이트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말고 나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척수마비 치료제가 도대체 어떤 건지 좀 약간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이런 청원에 동참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원 내용을 보면요, 이건 이제 그 신문 기사에도 났던 건데, 이 내용은 그 유니스트의 김정범 교수팀이 운동 기능을 회복시키는 자가세포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다, 뭐 그런 걸로 시작되는 기사인데요. 수많은 치료제가 십수년 전부터 언론에 많이 보고되었지만,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배아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는 뭐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세포거든요. 어떤 세포로도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그 기본 단위의 세포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어떤 장기를 만든다든지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결국은 생명이 있는 것을 죽여서 그 목적에 쓰는 거니까 그게 윤리적으로 맞느냐, 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런 연구가 장기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런 그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이 또는 장기를 만드는 것이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뭐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고, 그래서 제대로 이제 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김정봉 교수팀이 만든 그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뭐랄까요, 컨트로버시가 있는 배아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환자의 본인의 피부세포를 이용한 것인데, 그것도 이제 그 유전자를 직접 주입을 해서
보통은 이 피부세포도 암세포로 바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는 만능세포로 그게 발전되기,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되면서 바로 이제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운동신경세포를 만든 게 주안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했을 때의 어떤 그 인권의 문제, 윤리의 문제, 부작용의 문제, 이런 거 걱정했던 거. 그 다음에 만능세포 단계를 또 거치게 됐을 때또 그런 암세포로의 전이 문제, 이런 것을 걱정했던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자기 피부세포를 바로 운동신경세포로 바꾸어서 문제가 있는 척수라든지 뭐 이런 데 활용을 할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 동물 실험에서 그것이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과학이 여러모로 발달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그 치료법이 과연 우리 인류의 장래에 좋은가 하는 그 윤리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그런 문제가 없는 세포를 만들므로써 이런 그 불치병, 거의 뭐 불치병이죠. 이렇게 척수마비 같은 것은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건 획기적이고 빨리 돼서 그런 문제를 가지는 수많은 환자들하고 가족들에게 좋은 혜택을 줄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희망 씨가 이런 척수마비 환자들이 이제 오래 누워 있다가 보니까 욕창 같은 게 생기니까 비타민C가 그런 욕창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그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치질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수 있는 햄세이버 같은 제품. 그 다음에 이제 침대에 오래 누워 있게 되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은 힘을 받지 않으면 뼈가 약해져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훨씬 빨리 걸립니다. 그래서 척수마비 환자들이 겪는 그세 가지 중요한 질병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제품들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척수마비 환자들을 위해서 그런 걸좀 소개해 줄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뭐 그건 다음에 기회를 봐서 만들기로 하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김정범 교수가 자기 피부세포를 이용해서 운동신경세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척수마비를 개선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다,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임상을 해서 약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은 뭐 임상 제대로 하지 않아도 막 승인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필요성을 얼마나 대중이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 사회에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청와대의 청원 사이트 링크를 보시고 가서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은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지원이 되고 또 빨리 개발이 돼서 그 환자들하고 가족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되면 무슨 비타민C가 왜 필요하고 햄세이버 왜 필요하고 이온칼맥이 왜 필요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청와대 청원 연결심이 눌러가지고 정부가 우리 이거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나오면 훨씬 더 그게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희망님을 비롯해서 이 유사한 질병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게 그냥 희망 고문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되기를 정말로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